KOC F1 2013 결승전. 헝가리 결승전. 지금 이제 곧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아, 예선전에서 게도웨이님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1등에 지금 현재 랭크되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곰돌이님 그리고 기타 등등, 예, 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거의 다 3스탑 생각하는 것 같죠? 아, 오히려 지금 가가리님 같은 경우는 4스탑까지 보고 있네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은 4개지만 지금 여기서 리프팅턴님이 한 분 더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4개 중에 재미없는 화면이 있다, 예, 그러면 가차없이 저는 이제 시청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다른 방송으로 하나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겠죠. 이거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속도 같은 경우는 네, 방송은 스트리밍을 직접 따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지금 들어갑니다. 야, 스타트 좋죠. 지금 트러블링 스타트 매우 좋았어요. 선택이 있었고. 지금 1등, 2등. 지금 게도웨이 님이 지금 막았죠. 이거 라인 막았죠. 잘 막았어요. 의외로 큰 사고 없이, 아, 이거 많이 벗어나는데. 여기서. 어쨌든, 가가리 님 잘 치고 갑니다. 일단, 크게 사고는 없었어요. 크게 사고 없었고. 트러블링 약간 밀리는데. 어거지로 모카 님이 초월해서 들어가죠. 초월해 들어가고. 무빙 님 화면은, 이거, 아, 무빙 님 이거 휠락 걸렸어요. 휠락. 아, 여기서 스피드 해버리면서. 여기, 위험했죠. 비상민님하고 서천님. 지금 위험해요. 다행히 서로 잘 센센 마무리 쳤네요. 이거 서천님이랑 비상민님. 비상민님 회선이 좀 안 좋나요? 어쨌든, 예. 어쨌든 일단 진행이 됩니다. 회선 문제인 것 같아요. 회선 문제 때문에. 프레임 차이 때문에, 핑 차이 때문에 조금씩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아 보여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스팀 서버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요런 게 또 이제 온라인만의 이유겠죠. 어쨌든 지금 무빙님이 다시 서천님한테 다시 추월 당하는. 다시 볼까 여기 한번 미스 나서 인을 노렸거든요. 슬립 붙고 빠져나오면서 인으로 살짝 막았는데 인으로 붙었죠. 붙으면서 다시 인을 노렸는데 바깥으로 빠졌어요. 브레이킹 윈으로. 그러면 다시 인으로 파면서 서천님이 초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천님 시가 좀 불안하네요. 아유, 또 살짝 걸렸죠? 각이 안 나요, 각이. 그렇죠, 서천님 싱크가 오히려 안 좋네요. 서천님이 싱크가 많이 안 좋고. 1등은 벌써 이만큼 벗어났죠? 개드님이 거의 이제 크루징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오히려 지금 5, 6, 7등 싸움도 재밌어 보입니다. 재밌어 보이고. 방금 여기 백야님하고 가가리님 추월은 노려봤으나 추월이 안됐네요. 추월 안됐죠. 11등인데 상당히 조금 아쉬운. 10등을 해야되는데 백야님이 오히려 지금 많이 처진 모양인 것 같아요. 다시 또 배틀. 서천님하고 무빙님 배틀 상당히 치열합니다. 필투일 배틀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치열한 배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트러블메이커님 앞에서 좀 모카님하고 많이 벌어졌네요. 많이 벌어진 상태고, 지금 2등, 3등이
승률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고 상승하고 다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등, 11등 거의 붙어있고 그리고 5, 6, 7등도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 지금 목한님 각을 쪼고 있어요. 각이 거의 잡힐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우리 일단은 군돌이님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다시 백야님을 추월 또 실패. 다시 이거 크로스로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틀 왔죠 왔죠 이 왔죠 이거 가가리님 이거 추월 야 이거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가가리 추월 성공했죠. 추월 성공하고 미니님도 페이스 느려요. 미니님도 페이스 느려요.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지금 페이스가 가가리님 페이스가 매우 좋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1등은 많이 벗어난 상태고 2등 3등 배틀이고 4등은 약간 크루징 느낌이 조금 강하죠. 그 다음에 5, 6, 7등 바로 배틀 아 4, 5, 6, 7 거의 붙어있네요. 지금 4, 5, 6, 7 여기 무빙님 화면으로 보면 4대가 거의 각각 1초 간격으로 거의 붙어있고 그 뒤에 조금 많이 쳐져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8등은 조금 벗어나있고 9등, 10등 거의 붙어져있죠. 지금 그리고 11등이 조금 쳐졌네요. 지금 백야님이 추월당하고 1초차로 좀 많이 쳐진 상태로 보입니다. 아 지금 민님을 추월을 조금 지금 민님이 계속 지금 실수를 하는데 이거 각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추월 나왔죠. DRS 잡히고 퍼스 좀 조금 써 안 쓰고 이거 슬리프죠. 슬리프 붙고 인으로 빠지면서 아웃으로 브레이킹만 성공하면 추월해요. 추월 성공했죠. 했죠. 역시 추월 성공합니다. 가가리님 점점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 조금 말렸는데 그걸 충분히 만회하면서 9등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도 4, 5, 6, 7 배틀 중이고 그리고 3등 아 추월 당했네요. 이거 언제 당했죠? 아 이거 곰돌이님 하면 다시 보도록 하죠. 타이어 마모가 상당히 빨리 밝습니다. 아 저 DRS 구간에서 모카님이 인으로 파면서 야 이거 완벽하게 추월에 성공을 했네요. 이로써 2등 3등 바뀌면서 레드불 폴투 피니쉬 지금 거의 폴투 피니쉬로 보입니다. 지금 갱님 1등 또 레드모카님 2등으로 또 레드불 지금 상승세 레드불 또 올라갑니다. 지금 오히려 좀 트러블링 타이어 상당히 좋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트러블링 타이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지금 오히려 무빙님 타이어가 지금 왼쪽 프론트 마모가 상당히 심해 보이죠. 지금 이러면 이제 슬슬 타이어 마모 그렇죠. 거의 스피드 타임이 오고 있죠. 프라임으로 갑니다. 지금 트러블링은 한두 바퀴 더 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가가린도 지금 이렇게 피트 상황이 왔죠. 지금 거의 보니 3스탑 아니면 4스탑까지 생각해두고 있는 작전입니다. 저 트러블링 세팅 자체가 타이어를 살리는 세팅을 잡은 것 같아요. 상당히 타이어에 안정적이고 뭐 그에 반해서 곰돌이님도 타이어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 정도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벌써 이 옆에 무빙님 타이어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빨갛죠. 타이어 상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지금 한 바퀴 더 6랩에 피트해서 아마 기록 피트하지 않을까. 어 지금 5등 6등 붙었어요. 5등 6등 지금 무빙님 근데 타이어 때문에 못 따라가죠. 지금 5등 6등 붙어서 지금 어부지리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고 났어요. 사고 났어요. 어부지리 이거 비상빈님하고 투명 지금 거의 겹쳤어요. 이거 서로 지금 회선이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죠. 이거 거기서 일단 서천님이 제일 이득을 보고 일단 무빙님은 어차피 피트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선택이 있었음에도 큰 사고 없이 피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로 지금 가가리님이 왔다는 게 문제겠죠. 가가리님이 8등으로 언제 들어왔지? 9등이었는데 아무튼 언제 추월을 했네요. 자 이러면서 먼저 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랩에 한 랩 더 달리고 6랩째에서 7랩째 넘어가는 상황에서 곰돌이님하고 트러블님 피트를 할 것 같아요. 타이어 피트할 때가 거의 됐죠. 빨간색일 때 달릴 수가 있는데 점점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립이 안 잡히기 때문에 랩 타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피렐리 타이어처럼 랩 타임이 갑자기 그립이 안 잡혀서 랩 타임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피트 타이밍을 제대로 잘 맞춰야 돼요.
그만큼 타이어에 대해서 랩타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작보다는 타이어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한 작품이 이번 작품, 이번 게임입니다. 2013. 어쨌든 프라임으로 갔죠. 아마 오프프 이 정도 작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아마 2스타보다는 3스타 3스타 갈 것 같아요. 일단 오프프 이 정도 가면서 안정성이, 왜냐하면 바퀴수가 35바퀴이기 때문에 예선전에 조금 달렸다 해도 옵션이 5바퀴 6바퀴 해서 마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임이라고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프라임도 한 10바퀴 달리면 충분히 과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게임이고, 타이어 완료되면 그만큼 랩타임이 안 나오고 컨디션이 제대로 안 나오는, 퍼포먼스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 이거 자리가 상당히 애매하죠. 지금 곰돌이님 핏 들어왔는데 지금 그 등으로 지금 핏 뺏겨 있는데 상당히 좀 앞에 또 차들이 많아서 애매할 수가 있죠. 지금 이쪽 차들은 지금 핏 안에서 지금 거의 타이어가 너덜너덜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서 딜레이가 되면 다른 차들한테 충분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피트 안하고 트러블링 달리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비상민님 같이 따라오고 있고, 좀 많이 벗어나죠. 많이 벗어나면서 지금 뭉쳤죠. 여기 이게 지금 타이어 마모 때문에 랩타임이 안, 그립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비상민님 앞에 가고 지금 이거 게도웨이님 벌써 피트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원랩인가요 벌써? 아니죠. 원랩은 아니죠. 나머지 분들은 피트 할 상황이고, 비상빈이 한 번 더 달립니다. 이거 위험했죠. 이거 타이어 그립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지금 칼로소님, 또 나오네요. 칼로소님. 오늘도 칼로소님 안 나오면 섭하죠. 예. 칼로소님 이제 고장, 예. 지금 움직이는 대부리, 예. 지금 움직이는 백마커 기술 시전하고 있죠. 지금 무빙님 막혔어요 지금. 지금 약간 컨택이 있었고, 칼로소님 때문에 조금 타임러스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8등으로 탈출을 했고, 곰돌이님하고 격차는 조금 있네요.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지금 가가리님이 8등이죠. 8등. 방금 또 칼론선님 추월을 하고, 칼론선 랩타임 상당히 좀 처져, 오늘도 역시나 나이가 있는 거죠. 나이 때문인가? 어쨌든, 예, 퍼포먼스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네요. 좀, 스페님도 실수했죠. 스페님 요즘에 놀러만 다녀가지고 연습을 거의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리님이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다 지금 피트는 다 끝낸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추월, 이거 라인이 없죠. 이거는. 가리가 상당히 코스가 좁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지만 앞에 좀 많이 묶여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스팬님한테 많이 묶여있어. 이거는 인으로 들어오겠죠. 약간 견제가, 이거 거의 깨알같은 견제 때문에 막혔죠.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에서 DRS 자꾸 추월하는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러블님, 좀 위험했죠. 다시 볼까요? 이게 뒤에서 둘이 싸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앞에 가가린명 스팬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컨택이 일어나면 서로 둘이 죽었을 때 다시 여기서 아웃으로 타면서 박을 다시 또 급격하게 핸들 틀면서 갑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오히려 어부질이죠. 이거는 100% 어부질이 따면서 스팬님이 가뿐하게 초월하면서 가가리님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네요. 이거 죽서서 남준 경우 맞죠. 이거는 실컷 작업 다 해놨는데 땡큐 하고 간 보라돌입니다. 트러블이 보라돌이. 실컷 내가 작업 다 해놨는데 남이 그냥, 그렇죠, 남이 가져간 꼴이죠. 고디탕 해가지고 고디 내가 다 꺼내놨는데 다슬기탕에서 다슬기 내가 이쑤시개로 다 꺼내놨는데 옆에 친구가 다 먹는 그런 꼴이죠. 예. 이것도 또 실수. 신비한님 실수였죠. 어쨌든 사고 잘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또
상황을 보면 게더웨이님 1승, 레드모파님 2등 이렇게 가져가네요. 어떻게 된 거죠? 자자, 아 이거 라인 너무, 이거 서로, 아 이거 라인 너무 이런 것 같은데 못하죠. 야 이거 이건 어쨌든 자리 내주는 게 맞겠죠. 어쨌든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추월에 성공을 하고 스팬이 많이 멀어지네요. 오히려 뒤에 백양님까지 붙었고. 지금 코너 커팅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의외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네요. 사실상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 SC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핀레인과 레이스 주로가 기둥 하나이기 때문에 코너 잘못, 이게 코너이기 때문에 코너 잘못 틀다가 기둥 박아서 차가 완파되면서 거기서 SC가 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타이어 마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떨어지고 하는 20렙, 30렙이 됐을 때, 20렙 됐을 때 코너 틀다가 여기 요 기둥에 박는, 박아서 사고 나면서 예,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스트레이트, 메인 스트레이트 공간이 추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메인 스트레이트 아니면 그 다음 여기 DRS 공간까지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쉽게 추월이 방금 봤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뭐 물론 섹터3에서 코너, 상대편의 코너 실수로 인해서 막 비집고 들어가서 추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스트레이트에서 추월할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포스트가 워낙 좁기 때문에. 아 지금 방금 실수 잔디밭으로 나가면서 백야님이 가게 근데 인 라인이 좋아서 근데 다시 라인이 좋아서 일단 막아 설 것 같네요. 이거 가도 되죠? 지금 너무 쫄았어요. 이거는 더 인으로 파도 되는데 혹시나 박을까봐 가가리님이 조금 양보를 했으나 일단 백야님이 포기를 한 상황이죠. 어쨌든 뭐 잘 됐네요. 어쨌든 일단 포스아웃 하고도 잘 막은 케이스라고 네,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백야님은 여기서 절대 무리하면서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붙어가서 0.2초 좋거든요. 붙어가서 DRS 따서 DRS에서 충분히 속도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에서 추월, 인으로 추월하거나 아웃으로 추월하거나 DRS 타고 가속도로 추월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지금 붙었죠. 거의 여기 맵 보면 거의 붙었죠. 아 부족할 것 같네요. 근데 스트레이트 가속도가 백야님이 그렇게 빠른 세팅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못 따라왔죠. 오히려 지금 맥라렌이 가가리님이 더 빨랐죠. DR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스도 거의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백야님이 많이 처지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충돌 어디 어쨌든 지금 레드불 폴트 빼고 곰돌이님이 3등, 서천님이 4등. 서천님도 굉장히 기록 좋습니다. 그리고 5등이 무빙대불이네. 거의 서천님하고 2초 차이긴 하기 때문에 요 앞에 보이는데 추월이 쉽지는 않아요. 좀 거리가 좀 많이 있죠. 이러면 거의 랩타임 차이 나고 서천님 랩타임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무빙님이 지금 타이어 다 됐어요. 거의 타이어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한 2, 3랩 정도 더 달리면 타이어 마모가 거의 다 됐어요. 보이고 서천님도 타이어 마모가 차이 페이스가 많이 느려졌네요. 네. 서천님도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섹터, 아 피트 들어가죠. 피트 들어가네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일단은 이제 조만간 피트 타임을 잡아야 돼요. 여기 4등으로 올라섭니다. 지금 가가리님하고 무빙님 타이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트러블님이랑 공돌이님 타이어가 거의 비슷하다고 예, 보면 됩니다. 타이어는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봐야 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면서 오히려 곰돌이님이 조금 마모가 더 됐네요. 왼쪽 프론트가 프론트 마모가 조금 더 되고 타이어 상태는 트러블님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아직 이 정도면 한 5렙 정도 더 달릴 수가 있죠. 곰돌이님 타이어 정도 여기는 벌써 지금
좋았죠. 지금 5레벨 들어갔는데 지금 8렙 달리고 벌써 빨간색 돼가지고 비트 벌써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금 세팅은 고속 세팅으로 빠를지 모르겠지만 타이어 마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그 세팅이 아닌가, 가가리 세팅이 상당히 취약한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트러블링 아마 그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저분은 저런 분이니까 냅두고. 어쨌든 지금 피트 들어가겠죠. 그러면 백아님, 아 일단 아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냥 백아님한테 그냥 주고 들어가네요. 일단 거의 정도면 포스탑이에요. 지금 스탑 많이 할 것 같아 보이네요. 가가리 같은 경우는 무빙님도 지금 한 랩 더 버틴 거죠. 무조건 15레벨은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타이어 되면 타이어 달릴 수가 없어요. 거의 지난 3주 전이었죠. 현재 독일이랑 비슷하다고 보세요. 독일도 타이어 나무가 심하면 스패너를 거의 돌 수가 없듯이 헝가리도 독일보다 못 더하면 될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앞에 모카님인가요? 지금 사정권 거의 두고 있죠. 지금 사정권 거의 들어왔죠? 곰돌이님이 힘을 내면서 2등? 아, 생각하네요. 착각했네요. 좀 많이 차이가 나나봐요. 아, 셀카 떴죠? 언제 뜬 거지? 다시 보도록 하죠. 셀카 언제 떴죠? 우승용 화면으로. 14렙에서 넘어갈 때쯤에. 셀카가 떠버려. 지금 교체해야죠, 지금. 아, 셀카 떴죠? 여기서 분명히 사고 났어요. 누가 사고 났는지 정확하게 판단 안 되는데. 일단 셀카가 떴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겠죠, 이런 거를. 지금 다 피트. 지금 조금 아 지금 군돌이님 화면이 좀 많이 끊기네요. 지금 피트 타임이죠. 지금 100% 피트 타임이죠. 상당히 적절하게. 네, 무빙님이 진짜 한 랩 더 달린 게 제 신의 한 수가 돼 버렸죠. 그러면서 5등으로 와. 그러고 목한님 한번 추월 당했죠. 목한님이 3등, 곰돌이님 2등이죠. 이거 역전 당했습니다. 이거 아 목한님이 이거 어떻게 이거 2등으로 들어가네요. 무빙님이 아 곰돌이님 2등, 목한님이 처지네요. 목한님 뭐죠? 네. 목한님이 사고 나신 건가요 이거? 아, 또 부르네 아이콘. 또 모카님 5등입니다. 아니 모카님 살아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모카님이 많이 쳐졌어요. 5등까지 쳐졌습니다. 한 1, 2, 5. 일단 현재 겟님 1등, 곰돌이님 2등, 3등에 서천님, 4등에 4등에 목한님인가? 5등에 무빙님, 6등에 트러블님. 이런 것 같죠? 네, 그리고 7등에 비상님님, 8등에 가가리님, 9등에 칼로서님. 네, 1등이 많이 손해겠죠? 1등이 많이 손해고. 아, 지금 이 사이에 또 백마커 껴있어요. SC 사이에 또 백마커 껴있어요. 아, 또 이거 뭐, 또 어떤 반전이, 지금 경기 이제 막 반틈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직 반틈도 안 달렸어요, 경기가. 아, 이것도 어떤, 지금 겟님 입장에서는 제일 기분 나쁜 상황이죠, 겟님 입장에서는. 겟님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상황이죠, 지금. 아, 그만큼 벌려놨는데. 코앞에까지 따라왔다니 이럴수가. 일단 SC 좀 길어지고 있네요. 아주 공돌이님 방송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몇 초가 아니죠, 몇십초를 벌려놨는데 자, 공돌이님 화면이 많이 끊기는 것 같대로 리프 팀터님 화면으로 돌려 신제품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
리프팅턴 화면으로 돌려볼게요. 리프팅턴 13등, 저 하위권, 저 페스터님하고, 루키 칼론서님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네요. 또 하위권도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사고가 많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재밌는 파트가 또 이렇게 중하위권 파트가 상당히 재밌는가,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의 멈췄네요, 여기. 속도 조절하고 있죠. 겐님이 속도 조절하고 있죠, 지금. 뭐야, 왜 서 있어? 왜 서 있죠, 지금? 뭐 때문이죠, 이거? 왜 서 있어? 겐님이죠, 이거? 1등이 조절한 거예요, 1등이. 뭐야? 겐님이 조절한 거예요, 이거. 서로 다 말렸죠, 지금. DSR로 다 말렸죠, 지금. 지금 겐님 때문에 다 말렸어요, 지금. 어, 사고 났죠, 사고 났죠. 한 대 사고 났어요, 지금. 코는 실수했죠, 지금. 타이 예열 빠지면서, 박으면서 실수했죠, 이거. 좌우버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또 치열해집니다. 어, 그냥 진행이 돼. 일단 진행이, 어, 무빙이 실수했어요. 무빙이 실수했어요. 지금 트러블님. 트러블님이 지금, 트러블님이 인라인 탔어요. 지금 거의 붙었거든요. 인라인 탔으면, 여기서, 라인 지키면서 한 자리 주면서, 한, 줬죠. 추월에 성공합니다. 추월에 성공하고, 가가리 님도 노리고 있어요. 가가리 님도, 야, 여긴 좀 사고 위험한데? 사고 위험한데, 여기는? 아, 일단, 미리 브레이크 하면서, 아, 이거 비상민 님이 당해, 자, 아, 이거, 아, 비상민 님 밀렸어요, 이거는. 아, 이거 컨택, 이거 컨택은 조금, 비상민이 어쩔 수 없는 컨택이었던 것 같아. 아, 이거 밀렸죠, 이거. 아, 이거 좀 아쉽게 사고가 났네요. 이거 좀 많이 밀렸어요. 이거는 손에 조금 컸죠. 네. 야, 역시 SC 다, SC 관리가, 개노웨이 님이, 일부러, 예. 네. 아, 이 대박 사건을 벌어줍니다. 아, 이러면서 또 강제로. 아, 이제 백야님 리타. 백야님 리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저게 백야님인가요? 아. 다시 볼까요? 누구지? 이게 누구죠? 신비안님! 신비안님이네요. 신비안님이 저기 지금 바늘을 받고 뻗은 상태입니다. 신비안님. 백야님이 나가셨고, 백야님 리타하셨고. 지금 저기 가드를 붙인 거는 신비안님 차량으로 확인이 됐네요. 지금 어쨌든 리프팅전이 10등까지 올라온 패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3등에서, 아, 운빨, 그냥, 작살. 이라고. 지금 5등, 3, 4, 5등 박빙입니다. 3, 4, 5등, 3, 4, 5, 6등까지. 근데 오히려 트러블링 좀 밀리면서 비상민한테 압박당하고 있네요. 좌우버 차량. 아, 어쨌든 지금 갑자기 잘 모르겠네요. 아니, 신비안님도 바로 뒤부터 했는데.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네요. 예. 어쨌든, 개노웨이님 패를 찍으면서 뛰쳐나갑니다. 어, 지금 여기 배틀 심하죠, 여기. 3, 4등. 3, 4등. 또 컨택 일어났어요. 일단은, 모카님이 초월 못한 상태고, 서천님하고 모카님이죠. 아직 누군지는 뒤에 쳐져 있네요. 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무빙이 앞에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2등이 공돌이님, 공돌이님이 2등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 3, 4, 5등, 그 뒤에 6등, 그리고 7등까지, 지금 3, 4, 5, 6, 7등까지는 거의 박빙입니다. 8등부터는 격차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민님하고 강가림 격차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치가 가가리는 타이어 벌써 한 대 더 빨리 피트했기 때문에 타이어가 벌써 마모가 많이 됐어요. 양비보다 한 대 더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트러블님이 의외로 좀 못 따라가는 느낌이 좀 강한데 조금 아쉬운 상이 아닌가. 네, 조치는 좀 예상이 됩니다. 가가리님은 지금 타이어 마모가 너무 심해요. 빠른 만큼 타이어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카바 칠 거냐, 거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네, 달려있죠. 지금 오히려 지금 트러블링도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비상민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무빙님하고 트러블님 페이스, 무빙님 페이스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모르겠지만 트러블님이 지금 조금 말렸다, 레이스 페이스가 조금 말렸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오히려 비상민이 압박을 하고 무빙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려서 0.5초나 쳐지면서 조금 심적으로 드라이빙 제대로 안 나오고 있네요. 아트팬님 리타, 결국 스페님도 리타를 하셨네요. 오늘 벌써 리타 두 대가 리타를 했죠. 지금 서천님이 밀렸네요. 결국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앞에 보이나요? 그 전에 추월이 죽나 보네요. 모카님이 추월에 성공을 하고 서천님이 많이 밀린 상황인데 지금 서천님 페이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무빙님이 서천님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연료 때문에 일단 린으로 하면서 붙어가겠죠. 자, 다시 따라가 봅니다. 지금 각이 나오거든요. 이거 스트레이트만 붙을 수 있으면 DRS에서 충분히 0.2초 이내로 붙으면 DRS 타고 충분히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료를 노말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따라가는데 버거워 보이죠? 여기 코너만 잘못했는데요. 지금 리치 썼죠. 이거는 추월하겠다는 거죠. 이거 실수했어요. 지금 브레이킹. 서천님 브레이킹 실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이 나옵니다. 여기도 많이 벌어졌죠. 여기서 가속도 죽었어요. 지금 커스 쓰고, 남은 커스 쓰고, DRS 쓰고, 이거는 붙습니다. 100%. 붙으면서, 그렇죠, 이거는 100%죠. 이거는 추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죠. 지금 추월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천님 입장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추월하고 바로 너무 빨리 막아가지고 라인을 방해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빙님 화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3등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포디움 1등, 2등, 3등 거리차는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서천님이 그 이후로 추월당한 이후로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서천님이 지금 트러블님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추월당한 게 회복이 아직 좀 덜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트러블님이 빠른 속도가 아니고 이러면 서천님 타이어가 좀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트러블링 타이어 오히려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 거의 잘 줬어요. 이거는 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득 볼 거는 비상빈님이죠. 지금 어부질이 노리는 건 비상빈님이에요. 오히려 지금 비상빈님은 지금 둘이서 싸워가지고 내가 어부질이 다 가져가겠다, 둘이서 제발 싸워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피트죠. 결국 역시나 서천님 타이어가 안 좋았어요. 타이어가 안 좋아가지고 아까 무빙님한테 추월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비상빈님이 치고 나오죠. 이거 근데 인 잘 막았어요. 이거 트러블님이 머리 상당히 잘 썼습니다. 이거 원래는 아웃으로 그대로 빠지려고 했다가 본인이 인라인을 택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막았어요. DRS를 라인 선택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뒷차가 슬립할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빨랐던 느낌이 강했었는데 트러블님이 인을 막으면서 라인을 상당히 잘 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가리님이 서천님 압박을 하고 있네요. 서천님 핏하고 나온 거겠죠?
그렇네요. 서천님이 피타고 나오면서 가가린이 앞으로 들어왔네요. 아, 다시 곰돌이님 정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가가린님이 10등, 민님이 11등, 그리고 서천님하고는 또 거리가 벌어지겠죠. 가가린 타이어가 제가 알기로 좋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어, 지금 앞에서 여기 또 막고 있죠. 아, 또 피 못했어요 지금. 아, 리프팅턴. 아, 리프팅턴님. 아, 타이어 피 타려고 했는데 피트 못했죠 지금. 빨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약간